과메드를 하겠습니다. 자, 왼쪽에 두 벌 국화매듭입니다. 그래서 두 번을 감고 오른쪽에 있는 실을 감아서 축으로 해서 이렇게 꼬고 왼쪽에 있었던 실을 밑으로 해서 고리를 풀어서 다시 돌려주고 꽈줍니다. 다시 왼쪽에 있는 실을 깨고 요 밑에 있는 실 밑으로 꽈진 거를 지나서 한 다음에 이 두 개 있는 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올려주고 오른쪽에 있는 실로 저기 왔던 밑에 실 밑에서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던 실 실로 빼줍니다.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이 두 개 사이로 실이 나와 있는데 이 실 사이를 벌려서 이 사이로 또 떠줍니다.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먼저 귀를 잡아주면 더 좋습니다. 하고 이 남고 둘, 셋, 넷.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줄일 때 이렇게 꼬여 있는 실이 있으면 살살 잘 풀어서 줄여주면 됩니다. 줄이기 전에 이 모양을 먼저 잘 잡아놓고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이거는 촘촘히 줄이면 이 간격이 작아집니다. 자, 촘촘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. 가메드였습니다.